그래서 성장산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타야 되는데 아직은 안 타니까. 앞으로는 모두가 타야 되니까. 저도 전기차 한 번도 사본 적 없거든요.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사겠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전지고. 그래서 전기차는 성장산업이냐의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기억하세요. 그럼 2차전지부터 좀 여쭤보면은 2차전지가 정말로 관심이 정말 삼성전자보다도 요즘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고점 돌파한 것도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날아갈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뭐 추가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주가라는 건 아주 절대적인 주가의 가치로 말한다면 올라가면 비싸다고 말할 수 있고 떨어지면 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2차전지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 보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몇 년 동안 빠져서 싸 보이는 게 좋은 주식이냐 아니면 몇 년 동안 올라서 비싸 보이는 게 좋은 주식이냐는 사실 오늘 내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이 그 추세상으로 계속 그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 또는 그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면 떨어지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니까 오늘은 싸 보여도 몇 년 후 보면 오늘의 가격이 굉장히 고점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말한 2차전지 종목들은 오늘 되게 비싸 보여요. 왜? 몇 년 동안 올랐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비싸 보이지만 또 3, 4년 후에 보니까 야 그때만 샀어도 수익이 크게 났네. 그럼 오늘은 되게 싼 위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비싸 보인다, 싸 보인다는 과거에 비해서고요. 미래에서 과거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산업이 비싸 보인다라는 말은 과거에 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2차전지 산업이 성장성이 끝났냐 안 끝났냐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거부터 오늘까지는 일단 비싸 보인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장했단 얘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비싸 보일 리가 없죠. 오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일단 성장한 게 맞고 그럼 오늘 이후에도 2차전지가 성장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싸 보이는 건 여태까지 잘 되는 산업이고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비싸 보이는 거를 탓할 필요는 없죠.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오늘 이후에도 과연 2차전지는 성장할 것이냐의 여부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뭐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약바이오랄지 그 기술력을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죠. 당장 소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2차전지 관련주는 사실 우리가 2차전지를 소비하진 않아요. 하지만 2차전지가 왜 큰 산업이 됐죠?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기차는 우리가 막 어렵게 생각할 것인가요? 아니죠. 왜? 소비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고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예로 KT가 한국통신이고 SKT가 한국이동통신이었죠. 이 한국이동통신 즉 모바일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이동통신 오늘의 SK텔레콤은 초창기에는 사실은 있을 필요 없는 회사였죠. 왜? 핸드폰을 아무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카폰이라는 걸 막 한 명씩 갖고 다녔어요. 2만원 벽돌 같은 거. 그러다가, 좀 돈 많은 부자들은 좀 이제 하나씩 사는 거죠. 그렇던 해가 90년도 중반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99년 2000년도에 SK텔레콤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전 국민이 모바일폰을 안 쓰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제 한 명씩 쓰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매출 마켓 시어가 전 국민들이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5%, 10%, 20%, 30% 지금은 1인당 하나를 더 쓴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뭐 1인당 10개씩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통신은 어찌 보면 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신 산업이 성장 산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미국 주식의 전설로 떠나는 투자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면 뭐 1930년대, 40년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철도 관련주들이 성장주였단 말이죠. 네. 철길이 막 처음 깔리기 시작할 때 또는 증기차가 막 이제 시작됐을 때 자동차 관련주가 성장주였죠. 왜? 자동차를 아무도 안 갖고 있었고 기차를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는 그게 성장주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전기차를 타고 있나 지금? 안 타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서 제가 맨날 세봐요. 파란색 표지판을. 열 대 중에 한 대가 안 되더라고요. 열 대 중에 한 대가 안 돼요. 제 주변에 제가 그래도 뭐 누가 무슨 차를 타는지를 아는 사람이 적어도 100명 정도는 되겠죠. 우리 직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100명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 한 두세 명 있습니다. 두세 명. 안 탑니다. 아직. 근데 모두가 타야 돼요. 앞으로. 네. 그래서 성장산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타야 되는데 아직은 안 타니까. 앞으로는 모두가 타야 되니까. 저도 전기차 한 번도 사본 적 없거든요.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사겠죠. 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전지고. 그래서 전기차는 성장산업이냐의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거 명확히 기억하세요. 전기차 산업은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성장산업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산업 내에서 종목들이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98, 99, 2000. 이때 미국의 구글이라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야후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야후는 인터넷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골드뱅크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이 그때 상장이 됐습니다. 2000년에. 지금은 카카오죠. 20년 전, 25년 전에 미국에서는 야후,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이 상장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미국에선 구글, 우리나라에선 사실 네이버가 시총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승자는 하나 남으니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한 종목 사서 20년씩 갖고 있나요? 저는 20년씩 갖고 있었던 종목 없었는데 그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지금 전기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야? 결정. 아닐 리가 없다니까요. 아직 우리는 전기차 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 산업 내에서 종목들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 SDI는 작년에 고점 찍고 고점을 1년 이상 돌파를 못해요. 그럼 1년 동안 갖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니까 2차 전진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뚫었는데 코스모화학 역사적 신고가 뚫었는데 걔네들도 전기차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 예를 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또는 뭐 양극재, 음극재 또는 최근에는 뭘까요? 바로 리튬 관련주, 리튬 관련주. 리튬 관련주는 지금 리튬 전쟁이라고 할 만큼 뭐 어디 칠레에 있는 광산, 호주에 있는 광산 최근에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지난주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수는 별 보합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리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즘은 리튬이구나.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지? 또는 그 리튬을 광산에서만 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에서 빼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이죠. 그럼 폐배터리 산업이 잘 움직였나 보니까 IS 동서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하루에 막 20%씩 오르고 또는 코스모 화학 또는 성일하이텍 또는 에코프로도 사실은 자회사에 폐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뭐 양극재가 좋을 때, 음극재가 좋을 때, 최근처럼 리튬이 좋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적용을 해나가야지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일까 아닐까는 사실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성장 산업입니다. 2차 전지 그 주식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셀, 소재, 장비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 일일이 다 공부 자신 없으면 그냥 ETF 사버리면 될까요? 그거는 저런 거랑 똑같아요. ETF와 주식은 어떤 차이인지만 명확히 아시면 돼요.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중간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뭐를 하는 거죠?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펀드 매니저가 제 돈을 대신 굴려주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뭐죠? 제가 종목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ETF에서의 그 F가 펀드란 말이에요. 매매가 가능한 펀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ETF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지수 ETF를 갖고 있다라는 건 지수 전체, 코스피 200 전체의 평균값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수익률은 딱 코스피 200의 상승 하락률이랑 똑같게 되겠죠. 뭐라고요? 바로 평균값이라고요. 시장 평균값. 그러면 전기차 ETF를 산다는 건 뭘까요? 바로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의 평균값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 벌고 싶은데잖아요. 더 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머리 아프게 종목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펀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평균값보다는 좀 더 벌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2차전지 산업에 한 50종목 중에 진짜 잘 골라서 2차전지 평균값보다 좋은 종목을 고르고 싶어 하면은 공부해서 종목 선정해서 그거 매수하시면 되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그냥 평균값만 투자할까? 그러면 전기차 산업에 ETF를 사시면 되죠. 근데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지수 평균값인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살까? 전기차 ETF를 살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코스피 200 ETF는 지수 전체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전기차 테마 ETF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 주가의 상승이 평균값보다 나을까 못 미칠까인데 아까 저는 뭐라 그랬죠? 나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다면 그래도 전기차 ETF를 갖고 있는 게 시장 평균보다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ETF를 사는 것보단 또 그 ETF에 담겨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평균값을 더 넘어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는 좀 치열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약간 여담인데 뭐 유튜브에서 TV 채널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데 제가 최강야구라는 프로를 좀 좋아해요. 원래 야구는 어렸을 때 요즘은 두산이죠. 오비베어스 소년 회원 리틀 야구 회원 하고서 그 이후에 별로 좋아했던 적이 없는데 박철순. 네. 박철순 투수가 우승할 때 그때 네. 제가 오비베어스 그 컵까지 우승컵까지 받았는데 잔 선물로 맥주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강야구라는 프로에서 80이 넘으신 김성근 감독이 나오시는데 그 은퇴한 선수들한테 약간 훈을 한번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냈냐면 당신들은 프로에서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도 프로야. 왜 프로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사가 나와요. 돈 받고 하잖아. TV 프로그램에 나왔어도 너희들은 프로야. 돈 받고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공감 갔거든요. 저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 받고 하느냐 아니냐라고 차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축구 돈 받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 축구 돈 받고 하니까 프로예요. 사실은 저나 우리 웅이사님도 프로예요. 왜?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익 다 막아놓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암합니다. 돈 안 받으니까 유튜브에서. 돈 받으면 프로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아마 웅이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돈 받으니까. 자 지금 주식 투자자 여러분. 주식 투자 취미로 하시나요? 돈 전혀 상관없나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럼 프로입니다. 프로면 적어도 평균값에 투자하느니 평균값에서 어느 게 더 평균값 이상일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20년 이상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값 투자는 솔직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프로인데 근데 평균값에 만족하는 건 사실 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정말 뭔가 그 심장을 찌르는 듯한,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세무사님, 2차전지 만약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물론 미래에는 바뀔 수 있고, 계속 공부를 업데이트 해가야겠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막연한 예측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은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데 또 분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으로만 본다면 일단 대형주는 당장 치고 나가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전고점을 돌파할 힘이 아직은 없고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최근에 그 아랫단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또는 LNF 뭐 이런 애들이 더 좋았죠. 근데 그 좋았던 애들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애들은 아까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지만 리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에 뭐 광산으로 엮여있던 아니면 폐배터리로 엮여있던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도 테슬라가 리튬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뭐 M&A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뭐 작전 세력들이 와 작전 세력들이 막 말 만들어내잖아요. 야, 리튬 관련 있으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테슬라도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미국과 중국 관계랑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작년에 IRA법을 만들었던 이유도 야, 이네 중국산으로 2차 전지 만들거나 하면은 우리 그거 미국에서 안 살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불씨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야 니네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모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원래 성장 산업이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서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고, 거기에 테슬라조차도 리튬 확보 전쟁에 뛰어든 마당이니 리튬과 관련된 실제 광산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폐배터리 관련 이 있는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보시는 게 아예 그런 낌새도 없고,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가 좋아요 음극재가 좋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막연한 예상일 뿐이고, 오늘까지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리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